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심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혈당을 잡아라. 왜 기름은 딱 먹으면 내 혈관을 막 덕지덕지 할 것 같은데 혈당은 왜 꼭 잡아야 되는 건지. 네, 그 이유가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액과 당이 높은 혈액이 동시에 혈관을 지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이 높은 혈액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혈당이 높은 당뇨 혈액이 더 끈적끈적하기 때문인데요.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면 노폐물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관 속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 이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힐 경우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요. 실제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느리게 흐르는 걸 보니까 보기만 해도 아주 가슴에 답답해지네요. 이 말씀 드리면은 더 심란해질까 봐 좀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말해보세요. 네, 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30대보다 50대,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에서요. 무려 약 7배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중년 여성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중년 여성한테 당뇨의 그 발병률이 높은 걸까요? 네, 이 중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를 좀 급격하게 겪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발생도 저하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기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력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좀 피로감을 좀 쉽게 느낀다거나 또는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들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허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또 에너지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단순당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당분을 너무 급격하게 자주 섭취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 얘기하면 오영신 씨가 더 심란할 것 같아요. 왜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제일 첫 번째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50대 여성이 중년에 있어서요, 이 심혈관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완경이 되면요, 이 사망률은 더욱더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심혈관 질환의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완경이 되면 이 방패가 그냥 확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영실 씨.